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냉동금속문부수소 대표 곽현철입니다. 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 공룡과 다이아몬드 원석에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다면 잔잔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직접 와보세요. 답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도 보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안에서 보석을 바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걸어가는 딱 그 타이밍에서 제 눈높이에서 찍는 거거든요. 자,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렇게 보시고 보이시나요? 자, 뒤집어 볼게요. 아니하다 할까? 예, 여기. 예, 방해석으로 들어왔네요. 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제 뼈가 공룡의 뼈 화석이 네, 이제 보석으로 치환이 됐는데 다이아몬드로 못 들어오고 뼈가 방해석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갈아놓으면 화석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갈아놓으면 이쁘긴 이쁠 거예요. 경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예, 눈 그리고 눈, 여기 눈매가 살아있네요. 이렇게 자 보실까요? 이렇게 그죠? 눈매가 살아있어요. 많이 전형적인 탁 째려보는 듯한 눈매. 공룡, 이게 목이고요. 코 쪽이고 입 쪽이고 뱀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구가 상당히 멋있는 이쁘게 생긴 이것도 창조물 중에 하나죠. 네, 어쨌든 자 기념으로 또 놔두겠습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